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두이노트 피삭 앤 엠베드 강의를 맡게 된 레몬랩스 정봉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강의는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 진행 목차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강 그리고 2강은 MCU 기초에 대해 설명이 될 겁니다. 3강과 4강은 C 언어 기초 그리고 기초 전자 지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5강, 6강은 각각 피삭 그리고 STM32의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7강에서 9강까지는 기본적인 컴포넌트, 즉 LED, 스위치, 그리고 버저를 활용한 예제를 피삭 그리고 엠베드로 동작시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1강, 12강에서는 LCD와 OLED 같은 디스플레이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강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13강에서 16강까지는 I2C 그리고 UART와 같은 디지털 통신을 사용하여 온습도,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환경 센서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강에서 20강까지는 이글캐드를 사용하여 회로도를 그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라이브러리 제작, PCB 아트웍 과정을 포함하여 실제 PCB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강의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기존의 아두이노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와 앞으로 저희가 사용할 프로세서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제품을 제작하는 등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프로세서를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아두이노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아두이노에서는 8비트 아트메가 계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크기에 따라 아트메가 32, 아트메가 64, 아트메가 128, 아트메가 328, 아트메가 2560 등으로 나뉘며 USB 컨트롤러를 내장하고 있는 아트메가 3264 등의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중 아두이노는 아트메가 328 그리고 아트메가 2560을 사용한 제품이 많이 사용되며 328 같은 경우에는 UNO에 사용되며 32KB의 플래시 메모리를 아트메가 2560 같은 경우에는 256KB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프레스사의 CY8C4245 제품군, 그러니까 즉 피삭 4200 시리즈 제품군입니다. 그리고 ST사의 STM32F070, ST사의 F0 라인업 프로세서입니다. 두 프로세서 모두 ARM사의 M0 코어를 기반으로 한 32비트 MCU입니다. 피삭 MCU의 경우에는 아트메가 328과 같은 32KB 플래시를 내장하고 있고, STM32의 경우에는 128KB의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두이노와 엠베드 둘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후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두이노는 많은 사용자층을 바탕으로 예제와 소스가 많아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입문자용으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32비트 프로세서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기능 구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엠베드 그리고 피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두이노에 비해 사용자가 많이 없어 저변 확대가 많이 되지 않았을 뿐 조금만 익숙해지신다면 아두이노보다 쉽고 간단하게 원하는 동작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커 레벨에서 벗어나 실제로 제품을 만들게 되신다면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32비트 프로세서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MCU, 즉 프로세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점들을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피삭과 STM32 두 제품을 비교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PIO의 개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게 될 제품의 회전 입출력 포트는 몇 개인지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IO 익스팬더를 사용하게 되거나 프로세서를 변경하게 되어 설계를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의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게 될 STM32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1개의 IO를 제공합니다. 피삭의 경우 제품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총 36개의 IO를 제공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CPU의 동작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MCU는 클럭에 맞춰 동작되기 때문에 높은 처리 속도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신다면 그에 맞는 속도를 가진 프로세서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삭은 48MHz의 최고 동작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STM32 역시 48MHz를 최고 동작 속도로 가진 프로세서로서 동작합니다. 셋째, 메모리 크기. 메모리의 크기는 I/O 개수를 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성될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다면 그만큼 큰 메모리를 가진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래시 메모리와 내부 EEPROM의 크기 정도만 확인해주면 충분합니다. STM32의 경우에는 32 to 128KB라고 나와 있지만 이 데이터 시트는 요 4개 제품군의 데이터 시트를 전부 통합해 놓은 것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제품군의 경우에는 128KB의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PSAC의 경우에는 32KB의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EPROM은 없고 STM32 마찬가지로 EEPROM은 없습니다. 네 번째, 전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를 이용해 구동되는 제품을 만든다면 소비 전류가 적은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이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반면 상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소비 전류보다는 제품의 성능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급되는 전원의 상황이나 전압에 맞춰 프로세서를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STM32의 경우에는 2.4에서 3.6V의 공급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V의 전압을 공급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반면 PSAC은 1.7V에서 5.5V의 공급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8V, 3.3V, 5.5V 요세 가지의 전원 공급 옵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장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온도 센서에서 나오는 전압을 읽고 읽은 값을 처리하여 디스플레이에 띄우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능으로는 ADC와 LCD 드라이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능을 내장한 MCU를 선정한다면 칩한 개로 모든 설계가 가능하지만 ADC가 내장되지 않은 MCU를 사용한다면 외부 ADC를 사용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기능이 필요한지, 주변 장치는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 등을 고려한 뒤 올바른 MCU를 선정해야 합니다. PSAC의 경우에는 한 개의 12비트 SAR ADC를 내장하고 있고, 컴패레이터 내부 비교기와 타이머, 그리고 36개 GPIO, OPAMP 2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STM32 역시 비슷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지만, PSAC에는 없는 USB 2.0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패키지 그리고 가격입니다. 만약 PCB가 들어갈 공간이 적다면 작은 크기의 MCU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QFN, QFP, BGA 등과 같은 다양한 패키지 중에서 개발용이라면 다리가 실제로 빠져나와 있는 QFP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 디버깅에 편리할 것이므로 그런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FN이나 BGA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프로브를 찍기 많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양산용으로 사용한다면 크기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 양산용에는 QFN이나 BGA 패키지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1K 단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세서 설명 홈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PSAC의 경우에는 1K 이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1.92달러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STM32의 경우에는 10K, 즉, 만 개를 구매했을 때 1.05달러로 가격이 나와 있네요. 이상으로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강에서는 PSAC MCU 내부 구조와 STM32의 내부 구조, 그리고 ARM 코어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